이재훈 해님입니다. 오늘은 연어장 덮밥 인터넷 레시피 보고 했습니다. 하루 동안 잠가 놨다가 오늘 건져낸 겁니다. 그리고 소불고기 전골인데요. 국물 소스는 이 양념장 있잖아요. 간장 소스를 이거 베이스로 깔아서 했더니 너무 맛있어요. 와, 그걸 또 어떻게 제가 쓸 생각을 했대? 자, 때깔 죽입니까? 한번 먹어볼까요? 떨립니다. 이거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. 이렇게 해서. 이런 맛이군요. 연어 초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, 약간. 말 그대로 밥도둑 스타일 같은데요, 밥도둑? 일단, 연어가 너무 부드럽고, 그 소스에 약간 매콤함이 있거든요. 느끼하지 않아요. 이건 딱 이것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? 너무 맛있다, 이건. 와. 야, 이래서 SN 뭐 이런 데 지금 난리구나, 이게. 두번 해먹을 맛인가요?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계속 해먹을 맛인데요, 이거? 응? 사르르 사르르 놀아요. 녹아 녹아 입에서. 당면 좀 건져 먹을까요? 너무 익으면 좀 뿌니까. 그거 너무 뜨겁다. 아, 이것도, 맛있다. 달달하니. 약간, 살짝, 간장 조림 연어 초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거 대박이네요. 전 이거 또 해먹을 것 같아요. 전 이렇게 한번 꽂히면은 계속 해먹거든요. 약밥도 계속 해먹고 한번 꽂히면. 살짝 꽂히죠. 너무 맛있다, 이거. 밥에다가 연어장을 한 올리고, 양파. 요렇게. 와, 근데 이건 입맛 없을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, 이거는? 어우, 단짠이네. 딱이네. 우리 엄마 김치 맛있네요.
연어장 식감은 쫄깃하네, 부드럽네요. 그 중간쯤이다. 많이 막 부서지지도 않고요. 그렇다고 질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적당해요, 정말. 아, 이게 뭐 어떻게 씹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? 배추를 또 넣으면 좀 달달하잖아요. 배추를 좀 많이 넣은 편이에요. 약간 상콤한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. 국물 시원하다. 영화덮밥 전혀 안 느끼한데요? 저 느끼한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? 그냥 짭짤한 편인 거예요. 간장 끓일 때 페페론치네 되게 많이 넣었고요. 그 청양고추도 담가놓을 때 되게 많이 넣어서 담가놨어요. 그래서 이기가 맛이 좀 약간 매콤매콤해요. 양배추가 너무 맛있네요. 연어장을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, 오늘 케이크 다섯 조각인가 여섯 조각밖에 없어가지고. 근데 이게 의외로 보관이 길지가 않대요. 좀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서 좀 오래 두고 먹어야 그래도 한 번에 많이 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인데, 근데 이거는 먹고 그냥 일주일 안으로 먹어야 되니까 좀 귀찮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저는 뭐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고추냉이 이제 좀 넣어볼까요? 제가 고추냉이 안 넣었거든요? 이렇게 조금 해서 먹어볼까요? 근데 충분히 지금도 맛있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. 이거를 넣으면 좀 뭔가 덜 느끼할 것 같기도 하고. 살짝 섞어서 연어장을 살짝. 너무 많이 들어. 냄새. 잠깐만. 놀러 와봐. 너무 많이 넣었다.
빠졌어. 아, 나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우, 이거 뭐야 이거? 와사비? 어우, 되게 강하네요. 어우, 세상에. 방송 천재. 근데 한 번만 쑥 오고 나중엔 안 오네요. 연 와사비는 엄청 매워요. 아, 그래요? 원래 가루 그런 게 더 매운 거 아니었어요? 뭔가 많이 진해 보이잖아요. 좀 슴슴해요. 나름 이게 의외로 많이 짜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거랑 먹기가 너무 좋아요. 좋다. 고기의 연어에 사랑스럽네요. 그런 거죠, 뭐. 숟가락, 내 숟가락에 누가 와사비 묻혀놨어? 응? 이렇게 불편하게 먹는 것 같지나? 아우, 오빠 귀엽게 누워있네, 우리 오빠. 우리 오빠. 가시가시. 미안해. 에이쿠. 와, 이거 연애 대박이다. 그냥 연어만 먹어도 그렇게 많이 짜진 않아요.
국물 먹을 때 기름 느낌이라 별로였어요. 저는 완전 너무 좋은데요? 전골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. 마지막 한 입일세. 어우, 깜짝이야. 어이씨, 와사비. 이렇게. 저 이거 삘 꽂혀가지고 친구들 막 다 해줄 듯. 아, 오늘 그냥 너무 잘 먹었네요. 오늘 뭔가 되게 보양식 먹은 느낌이요. 자, 본식 잘 먹었습니다, 님들아. 후식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